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이번에 자라 신상 자켓이 이쁜 게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켰는데 그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라 신상 자켓도 구경하면서 추려서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요. 내 스타일인데? 얘는 좀 내 스타일 아니다. 좀 더 예쁜 잔치코였으면 좋겠다. 어? 얘랑 뭐가 다른 거지? 셋업으로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 사이즈 없고.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크롭 블레이저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벨벳은 안 되지. 나는 기본 자켓이 없다. 기본 자켓을 사야 된다. 무슨 컬러를 사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맨 첫 번째로 블랙, 그 다음은 네이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로 갈게요. 그 자켓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 하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두 박스가 배송이 왔는데요. 총 8피스를 구입을 했어요. 깔끔하게 속지 포장이 돼서 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크림색 자켓이 먼저 들어있네요. 자, 첫 번째로 크림 컬러의 원버튼 싱글 자켓인데요. 여기서 원버튼 싱글 자켓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싱글 자켓이라는 말은 자켓의 이 단추가 세로로 일자로 달려있는 자켓을 싱글 자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버튼은 뭐냐? 버튼은 단추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켓은 단추가 하나 달려있어서 원버튼 싱글 자켓입니다. 만약에 단추가 두 개 있으면 투버튼 싱글 자켓이겠죠? 네, TMI 끝났습니다. 약간 오버핏 자켓인데, 이 자켓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고 봄이랑 가을에 딱 좋을 것 같은 두께감의 자켓인 것 같아요. X스몰 사이즈를 골랐고요. 제 키는 참고로 158 정도 됩니다. 딱 저한테 오버핏으로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좀 좁고 약간 내려오는 어깨라서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는 자켓을 되게 선호해요. 근데 이 어깨 뽕이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흡족스러운 자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컬러 컬러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매에도 단추가 4개가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약간 두툼한 느낌에다가 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 또 여분의 단추가 2개가 달려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보시면 자켓 중앙에 트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켓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봄이랑 가을에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여름에는 얇은 자켓을 뭐 에어컨 같은 바람 쌀쌀할 때 걸치기도 하고, 또 이런 약간 두툼한 자켓들은 겨울에 아우터 안에다가 이렇게 걸치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149,000원이거든요 비싼 감이 있긴 한데 좀 예쁜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 근데 소매가 좀 길다, 나한테. 제가 만약에 이 자켓을 입는다면 소매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크림색 자켓도 코디하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하나쯤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체크 패턴의 더블 자켓을 세트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세트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TMI, 더블 자켓이 뭐냐? 이렇게 겹쳐있는 자켓을 더블 자켓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켓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지금부터 여름까지 뽕필 수 있겠다. 얇고 시원시원한 소재예요. 에어컨 막 빵빵할 때 살짝 걸치기에 좋은 자켓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또 반바지까지 세트잖아요. 왜 반바지를 만들었을까? 바로 여름에 입으라는 거겠죠, 여러분? 거기다가 벨트까지 세트. 자켓은 109,000원이고 바지가 4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 한 1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감도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더 시원한데, 이 위에 달린 이 안감도 맨 처음에 보여드린 안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땀이 차는 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시원한 소재예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 자켓의 카라가 기본적인 형태의 카라라 호불호 없이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지금 입으니까 알았는데 팔 부분에, 왜 팔 부분 안감은 이걸로 했지? 이 안감이랑 다른 안감이에요. 조금 더 더운 안감을 했는데 이 안감이 있어서 여름에 입기에 좀 더울 순 있을 것 같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곁단파크 일어나겠다, 이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자켓 아랫단 봉제가 좀 별로예요. 이거 곧 있으면 이거 다 벌어질 것 같아요. 어머, 이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막 후두두둑 이렇게 끊기고 있어. 몇 번 입으면 이거 다 풀린다, 이거. 이것도 이렇게 오버핏 자켓인데 얘는 어깨 뽕이 없거든요? 근데 어깨 뽕이 없어도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자켓보다 이 바지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벨트가 세트인 점이 아주 마음에 들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좋은 것 같고, 바지 앞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어서 바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세트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바지에 벨트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자켓 위로 해줘도 되게 예쁘니까 두루두루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네이비 컬러의 자켓을 구입을 했는데요. 네이비의 이 금장 단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죠. 약간 랄프로렌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느껴지는 자켓인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켓이랑 비슷한 두께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딱 봄이랑 가을에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라인감이 들어가면서 딱 깔끔한 느낌의 정핏 자켓이에요. 단추가 V자로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어서 이런 점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어깨뽕도 딱 적당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더 고급져 보이는 자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뒤에도 보시면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맞다. 두 번째로 보여드린 자켓은 트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자켓은 솔직히 활용도가 막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 간다 이런 날에 입으면 좋은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켓이 더블 버튼이거든요. 이런 더블 버튼이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는데 열었을 때 이렇게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자켓보다는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데일리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직물감이 되게 탄탄하고 핏이 약간 명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딱 봤을 때 아 저거 비싼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건가? 169,000원? 그래서 제일 비싼가 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발견을 했는데 이거 바지를 세트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머 웬일, 이거 바지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세트로 입으니까 오픈을 해도 괜찮네. 바지 가격은 59,000원이고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고 금색 단추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허리 라인을 딱 잡아줘요. 포켓 디테일도 되게 특이한데 보통은 주머니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깊게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이런 점도 좀 포인트가 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예쁜 스카이블루 컬러의 크롭 셋업을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입했던 자켓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자켓이에요. 기본 라펠로 되어 있고 또 어깨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커트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드레이핑이 잡혀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일자 핏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A라인 핏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실물로 봐도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크롭 자켓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자켓은 한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해야 되나? 봄, 가을 그리고 초여름까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도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머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특히나 가격대도 괜찮아요. 자켓이 89,000원이고 스커트가 45,000원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크롭 자켓을 사도 조금 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리얼 찐 크롭 자켓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입어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자켓들 어깨뽕보다 이 자켓 어깨뽕이 지금 제일 강력해. 그래서 좀 어깨가 넓은 게 고민이거나 상체에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만족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직접 매장에 가셔서 입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되게 핏하게 나왔는데 자켓은 살짝 오버핏으로 나와서 좀 더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이런 라인이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리고 제가 좀 골반이 없는 편이거든요. 저처럼 약간 일자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골반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셋업 말고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자켓은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만약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입고 지나가는 여성분을 보면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저 자켓 뭐지? 컬러 예쁜데? 나도 사고 싶은걸? 자, 그 다음 자켓인데요. 이것도 제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한번 골라봤어요. 정말 예쁜 인디핑크 컬러의 투버튼 싱글 자켓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노치드 라펠로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본 자켓이랑 좀 다른 점이 주머니가 파이핑 포켓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이핑 포켓으로 되어 있으면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내기가 좋아요. 와 컬러 너무 잘 뽑았다. 이 자켓도 이렇게 어깨뽕이 들어가 있는데 적당하게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버핏의 자켓이라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홈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없어요. 이제 벚꽃 피면 썸남이랑 데이트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썸남이 없는지 모르겠어. 벚꽃 옆에서 사진 딱 찍으면 완전 인생사진 건질각. 근데 이 자라 자켓들이 저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소매가 기네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짧은 저를 탓해야죠. 109,000원이거든요 적당한 가격의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산 자켓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 저는 이 자켓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라 신상 자켓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켓이 가장 예뻤나요? 이번에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뭐 하나를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